안녕하세요. 국내 최초 통계 ASMR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의 키워드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멧돼지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통계조사원입니다. 통계청에서는 정확한 통계조사를 위해 전국에 있는 통계조사원들이 직접 현장조사에 나서는데요. 이때 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매년 통계, 현장 조사 수기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8년 대상을 수상한 고민을 해결해 드려요. 부제, 아찔한 멧돼지의 습격을 읽어 드릴 텐데요. 충청지방통계청 박한선 주무관이 작성한 수기입니다. 그럼 일상 속 작은 위로가 되고픈 통계 ASMR, 지금 시작합니다. 말을 하면서 목 상태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목에 좋은 달걀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달걀의 맛을 살리기 위해 계란 후라이를 부쳐볼까 하는데요. 자, 달걀 후라이 맛을 상상하시면서 맛있게 익어가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제 식대로 붙이겠습니다. 하나는 반숙으로 하고 하나는 반숙으로 하고. 기호에 따라
노른자를 반숙으로 먹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고민을 해결해 드려요. 부재, 아찔한 멧돼지의 습격. 좋은 인연이란 시작보다는 끝이 좋아야 한다 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비록 시작이 나와 상관없이 시작되었어도 인연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는 나 자신에게 달렸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특히나 통계청에서야말로 이 말이 딱 들어맞는 것 같다. 생명부지의 낯선 현장에서 내 노력 여하에 따라 응답자의 반응이 호의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2018년 4월 청주사무소 농업팀에 발령받아 처음 맡은 업무는 농가경제조사였다. 신입 공무원으로 떨리면서도 유혹에 찬 마음으로 근무한 지 반년.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만남과 우여곡절이 있었다. 장롱 면허에 도시에서만 살아 마늘과 양파가 겨울 작물인지도 몰랐던 어설픈 신입에게 농업팀 업무는 너무 낯선 일이었다. 이런 부족한 나를 위해 매번 차를 대신 빼주시던 응답자도 있었고, 직접 자신의 창고를 데리고 다니며 농기계를 설명해 주시던 상냥한 응답자도 있었다. 하지만 항상 이렇게 친절한 응답자분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몇 번의 위기의 순간들이 찾아왔었고,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를 들려드리려 한다. 착각은 자유, 역시 녹록치 않은 첫 농가 어머님. 내가 담당한 조사구는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 주로 사는 농가 마을이었고, 최근에 표본 개편을 해 아직은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였다. 해당 조사구에 인수인계를 받으러 갔을 때 농사를 지으면서 점집도 겸업하는 농가를 방문했다. 점집 어머니께서는 한참 동안 나를 강한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나서야 입을 떼고선 한마디 하셨다. 섹시, 얼굴 보니 처음엔 고생이 많겠네. 근데 어디에서 일하든지 똑같을걸? 힘들게 하는 일이 있어도 그냥 털어버리고 버티는 게 좋을 거야. 첫 대면에 고생 많겠어 라는 말씀에 어안이 벙벙했다. 내가 새내기에 도시에서만 자라서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현장 조사에 어려움을 아셔서 하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다. 그리고는 어머님의 위로 말씀이 한 시간이나 이어졌다. 그래도 긴 대화 끝에 어머님만큼은 나에게 든든한 편이 되어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것은 나의 착각이었다. 첫 만남에서 나를 가장 걱정해 주시던 어머님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응답자로 변해버릴 줄은. 변해버린 응답자들. 집단 불응 위기로 이어져. 어머님, 이번에 여성 농업인들 대상으로 바우처 카드 나왔다는데 어머님도 받으셨어요? 조사를 위해 던진 질문에 친절했던 어머님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무슨 일이 있으신지 180도 변해버린 것이다. 이어서 화가 난 어투로 말을 쏟아내셨다. 카드는 무슨 놈의 카드야? 그런 게 나오면 이장이 바로바로 줘야 하는데 난 아직도 못 받았어. 나라는 왜 이장 같은 걸 뽑아서 수당으로 20만 원씩이나 주는 거야? 아니면 홍보라도 해서 알려주던가 해야지. 세금만 가져가고 제대로 하는 일이 없어. 그리고 어머님의 정부에 대한 불만은 계속됐다. 그날 이후로 어머님은 만날 때마다 불만들을 쏟아내셨다. 조사구를 방문하는 게 두렵고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불응은 아니라는 사실에 감사했다. 하지만 수확량을 파악하러 갔을 때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어머님, 이번에 감자는 수확하셨어요? 점집 어머님은 이 말을 듣자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다. 수확은 무슨, 올해 감자 농사 다 망쳤어. 멧돼지가 와서 다 파먹고 갔어. 농협에 가서 말했는데 밭 보러 온다더니 한번 보러 오지도 않았어. 이런 거 백날 대답해줘봐야 뭐해. 나한테 도움 하나도 안 되는데. 됐고, 나 이거 조사 안 해. 앞으로 오지 마.
엽소사, 왜 하필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뉴스에서나 보던 멧돼지가 어머님 밭을 다 망가뜨렸고,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불륜을 선언하신 것이다. 하지만 더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동네의 마당발이신 어머님의 부정적인 반응이 같은 마을의 다른 응답자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땡땡땡이 자기는 이제 응답 안할 거라던데?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였어? 그런 거면 나도 좀 빼줘. 바쁜데 왜 맨날 귀찮게 와? 다들 안 한다니까? 나도 이참에 같이 빼. 안 그래도 불안정한 신표본 조사구였는데, 어머님의 강력한 입김까지 닿으니, 응답자분들은 너도 나도 조사해서 빼달라고 아우성이었다. 잘못하면 집단 불운까지 나올 수도 있는 위기의 사태. 응답자들의 마음을 하루빨리 돌리는 게 시급했다. 나는 어떻게 해야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생각했다. 고민 끝에 응답자와 관계를 회복할 방법을 도출했다. 공감으로 다가가기와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기. 이두 가지를 모토로 응답자들에게 어필 대작전에 들어갔다. 어필 대작전 첫 번째. 응답자의 고민을 내 일처럼 생각하기. 내가 응답자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택한 첫 번째. 응답자의 고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것이었다. 도움이 필요한데 아무리 호소해도 알겠다 라는 말만 할뿐 되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같다 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던 어머님에게는 도움을 드리기 위해 직접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일단 멧돼지 피해 신고를 했지만 아무도 보러 안 왔다는 사실에 실마리를 풀어나가기로 했다. 우선 밭에 피해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차를 타고 산 위에 있는 현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게 웬일? 올라가던 도중에 산 중턱에 차가 멈춰버렸다. 초보 운전인 나는 전진도 해보고 후진도 해봤지만 차는 요지부동 한바퀴만 돌더니 결국 타는 냄새까지 났다. 결국 긴급 출동 서비스를 신청해야만 했다. 선배들이 논두렁에 빠지는 게 신고식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신고식을 하는구나 싶었다. 잘해보려고 하는 일인데 진짜 되는 일이 없구나. 자책하며 견인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저 멀리 어머님의 모습이 보였다. 요란한 굉음 소리가 들려 밭에서 일하시다 내려오신 거라 하셨다.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겨? 어머님, 멧돼지 피해 입으신 거 걱정돼서 보려고 가다가 차가 그만 멈춰버렸어요. 아이고, 그게 뭐라고 여기까지 올라왔어? 며칠 전 불같이 화내던 어머님의 목소리가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바뀌었다. 비록 차는 살짝 망가졌지만 어머님의 마음은 조금 움직인 것 같았다. 어필 대작전 두 번째, 전문성 키우기. 어머님의 마음이 풀어진 것은 다행이었지만 다른 응답자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했다. 평소 대답하기를 번거로워하셨던 조사구 응답자들. 몇 단에는 정확히 조사하겠다며 열심히 케어 묻기를 한 것이 노하우가 없던 터라 농번기에 바빴던 응답자들에겐 부담으로 다가왔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먼저 내가 부족한 경험적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선배들에게 질문도 많이 하고 상황에 따른 대처법을 파악했다. 그리고 자료도 열심히 찾아보기 시작했다. 방문하기 전에는 미리 작물 면적에 따른 예상 수확량을 파악해 가고 많이 사용하는 비료나 농약은 필히 알아두었다. 그 결과 질문은 이번에 수확은 얼마나 하셨어요? 에서 고추 몇평 심으셨으니 몇근 정도 수확하셨나요로 비료는 뭐 뿌리셨어요? 에서 이삿걸음으로 NK 비료 뿌리셨나요?로 구체적으로 변했다. 응답자분들도 대답하기가 수월해지니 점점 나를 반겨주시기 시작했다. 어필 대작전 세 번째. 응답자에게 필요한 정보통이 되어 드리기. 내가 택한 세 번째 방법은 응답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우선 여전히 멧돼지 피해로 고통받던 점집 어머니를 위해 피해 복구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다. 익숙치 않은 조례문도 찾아보고 관련 기사 자료를 수집해서 열심히 읽었다. 야생동물 피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과 필요한 정보는 노트에 요약해 놓았다. 만반의 준비를 끝내고 어머님을 다시 찾아뵈었다. 어머님, 제가 찾아봤는데
멧돼지 피해 복구 보상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 어떻게 해야 받는 건데? 일단 피해 신고는 농협이 아니라 면사무소에서 접수하는 거래요. 현장 최대한 보존한 채 다시 신청하셔야 돼요. 그리고 겨울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 전기 울타리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신청이 마감됐지만 올 겨울에는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건 이따가 문자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아이고, 고마워. 이런 거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직접 알려주니 너무 좋네. 이러한 나의 노력으로 어머님은 이렇게까지 챙겨주는데 대답이라도 열심히 해야지.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협조 안 하면 나한테 말해. 도와줄게. 라며 발벗고 도와주신다. 현장에 답이 있다. 라는 말을 토대로 생각해 보았다. 해당 조사구가 연령대가 높다 보니 정보를 얻을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을 느꼈다. 그때부터 내가 그 마을 응답자들의 정보통이 되어드리고자 하였다. 다음 달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한다고 하니까 손녀분들 아동수당 받을 수 있는지 주민센터 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세요. 이번 달부터 기초노령연금 받는 분들은 휴대전화 요금 최대 11,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대요. 주민센터나 통신사 대리점 방문하셔서 신청하세요.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은 꼼꼼히 챙겨 전해드렸다. 어느덧 조사구 마을의 조사 환경은 긍정적이고 호의적으로 변했고, 집단 불응 소동은 자연스레 추억 속 이야기가 되었다. 끝이 좋은 인연. 근무한 지 6개월, 끝을 운운하기엔 너무 이른 시기이지만, 정기 인사에 따라 농업팀에서 사회팀으로 담당 업무를 옮기게 되면서 담당하던 농가들과의 이별의 순간은 예상보다 빠르게 찾아왔다. 응답자 분들에게 작별의 인사를 드리니 아쉬워하면서 한마디씩 하신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아버님 댁에서 완전 반대쪽이에요. 땡땡군 맡았어요. 근처면 길 가다가 들를 수라도 있을 텐데. 어이구, 길치가 그 멀리 찾아갈 수 있겠어? 힘들면 말해. 내가 데려다 줄게. 전에 밭 위치를 헤맸다는 말에 직접 트럭을 타고 본인 논밭을 다 데려다 주셨던 아버님은 본인 집에서 한 시간 반 거리를 데려다 주겠다고 말씀하신다. 아버님, 너무 아쉬워요. 여기 올 때마다 풍경이 좋아서 몸도 마음도 치유되는 느낌이었는데. 공무원 일이 원래 그런 거야. 다른 데 가서도 잘 해야지. 공무원 따님을 둔 아버님은 덤덤하게 이별을 받아들이는 듯 했지만 아쉬움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신다. 벌써 가게? 차라도 한잔더 하고 가. 그리고 옆에 펜션 좋으니까 한번 이쪽 놀러 와. 놀러 오면 꼭 들르고 맛있는 거 줄게. 사랑아, 이제 누나 못 봐서 어째? 사랑이가 많이 슬퍼한다. 며 애완동물에 돌려서 슬픔을 표현하시던 어머님. 비록 중간에 위기가 있긴 했지만 다행히 이번 만남들은 끝이 좋은 인연이었다. 그리고 위기를 통해 응답자와 유대를 끈끈하게 유지했을 때 비로소 신뢰 있는 통계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느꼈다. 앞으로도 나의 태도에 따라, 나의 노력에 따라 국가 통계와 지역 통계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끝이 좋은 인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한다. 오늘 통계 ASMR은 여기까지입니다. 차츰 저의 통계 ASMR을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도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할 그날을 기다리며 더 유익한 통계 ASMR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속 작은 힐링, 통계 ASMR.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